자, 조민아 선수의 오버래핑이 있지만 강태경 선수 쪽으로 왼발로 올려줬습니다만 코너킥 얻어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헤더! 골! 노진영이 서치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올 시즌 신인 조민아의 코너킥, 그것을 신인 노진영이 받아서 서치골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전지 패스 송지윤, 다시 한번 뒤쪽 찍어줬습니다. 위즈은 패스가 좀 길었고요. 자, 위즈은이 따라가면서 공 따냈습니다. 크로스 올라왔고 슈팅! 터!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창녕 WFC가 곧바로 게임을 리셋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왼쪽 열어줍니다. 김아름 빠르게 갑니다. 김아름 패스 연결됐어요. 강태경 왼발 슈팅. 정혜지가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날카롭게 올라왔는데요. 헤더 들어갑니다. 선수연 곧바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오른쪽 풀백인 광민정, 두 자매, 쌍둥이 자매가 오른쪽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태경이 패스 연결됩니다. 김성미 벗겨냈고요.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김성미의 득점. 스코어는 3대1이 됩니다. 경기 흐름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고요. 자,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장혜원 선수의 슈팅이 들어갔다면 스코어가 2대2가 되는 거였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 다시 한번 강가해! 세컨볼! 들어갑니다! 김지윤! 교체 투입된 김지윤이 추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2!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